오늘의 급등 테마 첫 번째입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뾰로롱. 아, 그렇죠. 반도체. 아니, 삼성전자 때문에 미국에 있는 반도체 주식도 맞습니다. 올랐더라고요, 주가가. 네, 맞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제가 이전에도 이제 가온칩스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네. 부분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가 거의 단연코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슈가 있었죠. 바로 삼성전자가 바로 25년 만에 감산을 이제 결정을 했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쟁사와의 이러한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서 감산은 계속 없다라고 계속 입장을 고수를 해 왔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뭐 가온칩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러한 중요성 부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이러한 재고량이 너무 이제 급증을 하다 보니까 25년 만에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이제 감산에 대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와 같은 결정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조금 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조금 더 육성을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그다음에 기술력으로 더 좋아지게 되면 저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선택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이제 삼성전자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8% 이상 급등하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단연코 1위입니다. 1위인데 이러한 경쟁사와의 이제 같이 한번 이러한 좀 점유율을 높여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같이 공생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당연히 감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바로 반도체에 대한 하락세가 진정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 주들 상승 나올 수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반도체 관련 주들은 이제 시작일 수 있고 이제 1차 상승 파동 나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더 큰 파동을 먹으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두 가지 이유로 해서 반도체 관련 주들 다시 한번 눌림을 가지고 나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제가 이제 금일 강한 종목들을 하나씩 제가 또 속가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우리한테 이제 반도체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OLED 관련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전에 한번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뭐라 말씀드렸죠? 다른 종목, 다시 말해서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이평선의 이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제 확인을 제가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라는 이런 맥락으로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주성의 엔지니어링이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맞아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부터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가 3월 24일이었습니다. 3월 24일 날 상승이 나오고 한 번 더 급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확인해 보고 나서 진입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에 대한 이해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평선의 이해 시간에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서 하락이 나오게 되면요. 정말 많은 하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박스권의 흐름을 지금 보였죠. 이러한 박스권의 흐름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오히려 관망을 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차트를 이렇게 늘려보게 되면 이제서야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1차적인 이러한 상승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반도체 관련주들, 그다음에 OLED 관련주들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주성 엔지니어링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좋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제가 이제 이 종목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대신에 시총이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4월 4일에서 이제 4월 5일 기점에 사실 이제 한미 반도체를 이제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 당시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미 반도체 제가 이제 좋은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 두 종목 중에서는 좀 더 센 종목이 제 개인적으로는 포스코 홀딩스였기 때문에 이제 한미 반도체보다는 포스코 홀딩스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사실 한미 반도체는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요. 조금 하락이 나와서도 굉장히 좋은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한미 반도체는 다 알고 이제 반도체 관련 주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EMI 실드 장비 부문에서는요. 한미 반도체가 거의 글로벌 탑이기 때문에 예, 한미 반도체 좋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시총이 조금 높다라는 부분 그거 염두에 두시면서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미 반도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을 때가 이 구간이었습니다. 정말 자리도 좋지만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 홀딩스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와도 이상한 건 없었습니다. 사실 더 좋았어요. 하락이 나왔으면.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상승이 나온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러한 구간에서 차트를 좀 늘려볼게요.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조정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구간에서 하락이 나와도 어떻죠?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기회에 달하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전고점이 대략적으로 24,000원 부근입니다. 24,000원 부근에서 돌파가 나오게 되게 되면 오히려 돌파 매매로 좀 따라들어야 가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같이 증가가 되면 좀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정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어떠한 구간들 이미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데 어떠한 구간에서는 오히려 더 내려오는 게 좋다.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자보다는 후자 쪽으로 아마 결과론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아마 제가 한미 반도체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한미 반도체 뭐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너무나도 좋은데 결국 트레이딩 관점, 차트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어떠한 부분에서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부분을 잡아가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긍정적으로 좋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인텍 플러스입니다. 이제 인텍 플러스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들 이렇게 치시다 보면 인터플렉스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관련 이제 법인이고, 인텍 플러스는 바로 2차 전지, 그 밖에 반도체에 대한 이런 장비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포션 기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이제 간혹 거래 대금도 보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을 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인텍 플러스 방금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이러한 관련 주로서 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제가 한번 제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인텍 플러스 금일 대략적으로 10% 정도, 11%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고가도 무려 약 14%까지 상승이 나오는 급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요,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밀린다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하락이 나왔을 때는 가격 변동성이 조금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를 늘려본다고 하게 되면, 저는 사실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 매매 아니면 비중을 낮춰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나은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거래량이 좀 더 이렇게 증가가 되게 되어주면 저는 이제 좋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다른 반도체 종목들보다는 조금 낮게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 좋다라는 그러한 관점보다는 비중을 낮게 접근하고 차라리 만약에 낮을 바에서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차라리 다른 종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